자, 오늘 스타일링이 좀 독특하신데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? 아, 제가 이 인터뷰를 끝내고 그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가요. 그래서 레드 카펫 의상이에요, 사실. 사실 길어야지만 소화할 수 있는 얼굴이 작아야지만 소화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. 아, 그렇진 않고 그동안 드레스 입은 모습은 그래도 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어차피 가는 영화제고 어차피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면 좀 다양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엔 좀 매니시하게 한번 시도해봤어요. 사실 드레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 전에 또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또 드레스를 좀 독특한 걸 입으셔서 화제가 됐었죠? 올해 부산영화제를 가게 되신다면 또 어떤 컨셉을 저희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부산영화제? 바다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. 어머나, 어머나 깜짝아. 농담이고요. 뭐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국제 영화제잖아요. 그러면 좀 섹시한 면을 부각한다던가 없는 섹시함도 끌어모아야죠. 섹시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? 이거 망언 아닌가요? 맙소사. 제가 약간 좀 성격이 이렇게 섹스어필하는 성격은 좀 아니어서 좀 그럴 때 오글거리거든요. 근데 좀 작정하고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최근에는 또 마스터 국수의 신에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좀 강렬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수사관 역할이었죠. 아니 참 옷이 유니폼이 잘 어울리시긴 했는데 그래서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. 뭔가 좀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고 싶은데 정해져 있죠. 항상 수트 같은 이제 자켓이나 셔츠라던가 그래서 그런 의상만 입으니까 조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힘든 역할이었습니다. 근데 재밌긴 했어요.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한 드라마였거든요. 재밌기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. 혹시 그 작품 같이 했던 분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나누시나요? 제가 그 작품에 사실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제가 계속 같이 붙었던 배우가 정유미 씨 그리고 안검사님 역으로 나왔던 이제 최병모 배우님 저희 거의 삼총사. 삼총사니까 재밌다. 네, 네. 사실 정유미 씨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랑 못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. 왜요? 되게 모범생 같기도 하고 느낌이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정형화되지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좋은 친구인 거예요. 그래서 금방 친해지고 그랬어요.